자,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촬영인데요. 연달아서 벤츠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800만 원대 E클래스. 상태 좋은 녀석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격 너무 시원해. 가격 너무 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요즘 올 봄에는 성수기가 올 것 같아요. 작년에 돈 많이 까먹었는데 매입차로 올 성수기 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벤츠 E클래스 8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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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들 클라스는 변하지가 않죠. 벤츠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벤츠는 벤츠입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 E클래스 2200D 디젤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4세대 모델입니다. 그래서 벤츠지만 정말 여러분들께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도 약 800만원대 가져갈 수 있는 모델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 가장 컨디션이 좋은 모델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1년 4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현재 14만 8천 키로 유지 중에 있고요. 올일서도의 누이 없이 살짝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유무에 있어서는요, 조수석 뒷도어 단순교환 하나 들어간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이 220D 디젤로 유성하는 모델입니다. 860만원에 요 모델이 가능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금액 너무 좋죠? 예.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벤츠의 220D 엔진 탑재된 모델이잖아요. 자,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수입차 타기 너무 좋은 계절, 가격, 금액, 아무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4세대 페이스리프트가 거치지 않은 모델, 방금 또 거친 모델 준비했고, 화이트 색상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나눠진 디자인이 헤드라이트가 또 포인트였고요. 아방가르드 등급입니다. 여러분들 등급 자체는 엘레강스 아방가르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아방가르드고, 앞쪽에 전방 센서 다 올라가고요. 화이트에 탑에도 파노라마까지 올라가는 모델이죠. 그래서 뭐 아무쪼록 요즘 뭐 사실 중고차는 싸면 좋아요. 가격 싼 게 굉장히 좀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E클래스 한번 타보고 싶으셨던 분들, 근데 좀 가격대가 좀 애매해서 고민하셨던 분들, 요 가격대면 20만 키로였기 때문에 두려우셨던 분들, 오늘 이 차량 좀 주목해봐 주시면 좋지 않나 싶고요. 자, 앞쪽에는 헤드트레드 차가 50% 정도 남아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렇게 램프도 하나 올라가 있고, 하단에는 차량의 썬루프도 해서 이렇게 썬루프 올라가 있습니다. 썬팅도 이제 이렇게 반사 필름으로 적용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울로 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그 특징 여기서 거울 이렇게 보시다가 알고 봤더니 안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창문 쫙 내리면 민망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자, 실내 이렇게 블랙 색상, 검정 색상이고요. 실내상 되게 깔끔해요. 담배 냄새도 안 나고요. 향기가 좋습니다. 자, 코일 매트도 이렇게 깔아두셨고, 요즘엔 진짜 코일 매트 많이 까시네요. 이쪽에 순정 매트가 거의 필요 없지 않나. 코일 매트 안 쓰시는 분들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안 쓰기는 하는데, 뒤쪽에 타이어 자량이 한 40-50% 정도 남아있고, 220 CDI 모델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모델을 준비할까, 디젤 모델을 준비할까 고민들 좀 하다가, 휘발유 모델도 많아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또 그래도 좀 이렇게 왜냐면 저는 연비를 또 많이 물어들 보시고, 그리고 주행을 좀 대부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좀 안 그런데, 디젤이 약간 뭐 소음, 달달달달 소음은 있지만 그래도 연비 좋잖아요. 유지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모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니까 휘발유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도이치로 오시면 되고요. 자,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트렁크에 이렇게 공간 아주 넓고요. 노란색 구동액 이쪽에 이렇게
역시 네, 생각보다도.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면서 아마 이제 나들이도 많이 다니실 거고 뭐 놀러도 많이 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많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 그만큼 또 가격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혹시 차 바꿀 계획이 있거나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네, 주저 말고 전화 주세요. 여러분들 최고의 차량을 저희가 선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어서 실력 좀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와, 역시나 벤츠는, 네, 벤츠입니다. 네, 확실히 좋아요. 뭐가 좋냐고요? 엔진 섬 좋고요. 실내 상태도 너무 좋고 구입하시면 만족도도 더 좋으실 겁니다. 도어 쪽에는 메모리 기능, 전동 시트 다 들어가고 윈도우 버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포함을 해서 아래쪽은 풋브레이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들은 우측에는 블루투스 기능, 왼쪽에는 이렇게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크루즈 기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탑에는요 차량의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뭐 워낙 깔끔합니다. 예,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 저 올라가져 있고요.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후방 카메라까지도 지원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양쪽 열선 시트 버튼식으로 이렇게 다이얼 버튼이 있고요. 전방 센서 올라갑니다. 아방가르드 등급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오토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죠. 컵홀더도 다 있고 이거 800만원대 E클래스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차량 860만원에 E클래스 함께 했고요. 전액 할부, 탁송거래, 비대면 거래 다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도이치로 방문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르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